배웠나요? 지난번에 배운 거하고 비슷하죠? 사무에서 배운 거와. 그쵸? 오케이. 그래서 넌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요 점프 어떻게 쓰죠? 그렇죠. Can you jump? 그러니까 그러면 점프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무슨 시예요? 또 하다시네요. 그러면 너는 점프할 수 있니 말고 너는 점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You can jump. You can jump.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점프할 수 없다는 You? 그렇죠. You can't jump. 이거 전부 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거죠. 그렇죠? Can you 뒤에 하다시 놓으면 뭐할수 있니고요. Can 뒤에 하다시 오면 할수 있다 뜻이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오케이. 이게 점프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네요. 다음. 그렇죠. Yes, I can. I can jump. 점프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 또 can 뒤에 뭐뭐 하다란 말 와서 합쳐서 can은 할수 있다고, jump는 점프하다니까 합쳐서 무슨 뜻이 됐다? 점프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요리할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cook? Can you cook? 그래서 cook의 뜻은 요리하다도 되는데, 근데 얘 특이하게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요리사라는 뜻도 있어. 여기서는 요리하다야, 요리사야. 그렇죠. 요리하다겠죠. can 뒤에, can you 뒤에 하다시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리하다로 쓰인 cook이야. 반면에 I am a cook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까 전에 쿡이 무슨 뜻도 있고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했어요. 요리사라는 뜻도 있죠. 그럼 I am a cook 하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네, 비동사고 비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 중에 여기서 이다고 여기에 요리사가 왔으니까 나는 요리사이다, 요리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이때는 요리하다가 아니고 요리사예요. 오케이. 요리할 수 있냐? 그랬더니 요리를 못한답니다. No, I can't. 그 다음. 그렇죠. I can't cook. 됐습니까? can't 뒤에 하다가 오면 할수 없다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그림 그릴 수 있니? Can you draw? draw. 어떻게 쓰죠? 오케이. 이 친구가 아니고요. DRAW고요. 그 다음에 B레벨 할때 AW가 O 된다는 거. 그래서 draw. 됐습니까? draw는 틀리지 않게. 선생님, 오제라는 거 틀렸던 거 다시 써오는 거 숙제입니다. 그것도 해보셔야 돼. 고쳐서 세번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림 그릴 수 있냐? 그랬더니, 못 그려. 난못 그리. 그림 못 그려. No, I can't. I can't draw. No, I can't. I can't draw.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날다는 뭐죠? 날다 fly도 fly가 아니고 fly는 튀기다예요. fly라고 해야 돼요. fry가 아니고 fly. fly 어떻게 쓰죠? 그렇죠. L이 내는 소리가 뭐니까 L이니까 fly가 아니고 fry가 아니고 fly라고 발음해야 돼요. fry는 얘가 fry겠죠, fry. 얘는 튀기다야, 튀기다. 계란 fry, 알죠? 계란을 구운 거죠, 기름에. 그럼 넌날수 있니? Can you f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발로 깡통깡통 뛰다. hop 쓰는 방법? 그렇죠. Very good.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 쓰기도 많이 늘었고요. 말하기도 많이 늘었네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드로만 고쳤어요.